휴식 비시즌 너무 오래 쉬게 한다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이런 게 사실은 지금에 해결해야 되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다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그런 거에 찾는 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수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대안은 선수협밖에 없거든. 근데 프로게이머의 선수협이 이게 그게 되나? 저도 그래서 사실 선수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뭐 파이가 있어야지 선수협이 있지. 초코파이를 전달했어. 진짜 야야! 좋은 명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게 한국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그쵸?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프로게임단에 들어간 친구들 LOL을 놓고 봤을 때 학생이었던 친구들은 휴학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 친구들이 나도 한번 올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팀에서 휴학을 요구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또 오디오 게임이니까 연습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학교를 또 학업을 포기해야 하지만 또 연습 시간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1대1 게임은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 연습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쪼개서 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만 오디오 게임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팀이 다섯 명이 같이 연습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거이기도 하지. 특히나 프로, 이것도 이제 스포츠라고 보면은 프로 스포츠의 세계는 동수는 우승을 해봤고 1인자의 맛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어디든지 관련된 분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우승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 우승하지 못하고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스타리가 16강급 그래서 항상 좌절했던 친구들, 우리가 지금 기억도 잘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뭐라고 먹고 살아야 되나. 진짜 젊음을 거기다 다 바쳤단 말이야. 옛날에 KT 선수 중에 박신영 선수라고 있었는데 모르죠 이름 다. 그냥 그 말씀하신 전형적인 16강급 선수 정도였어요. 그 선수가 프로게임을 그만두고 나서 뭘 했냐면은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서강대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거길 들어와서 졸업을 하고 지금은 SK 쪽인가 거기에 마케팅팀 쪽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정도로 거의 새 삶을 꾸리는 수준 정도 노력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프로게이머라고 하는 직업 자체는 너무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불안정하죠. 프로 스포츠 이거는 모든 뭐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 TV에서 나오는 그 주전급 야구 선수들 확률은 정말 너무나 그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거기에 뛸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담보가 되지만 거기다가 메이저리그 주전으로 뛸 수 있다면 뭐 프리미어리그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담보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때 되게 심플하게 설명하신 게 피라미드 구조예요. 밑에 받쳐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파이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구조가 다 그래. 모든 게 사실은 경쟁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걸그룹도 그렇고. 사실은 좀 민감한 거를 건드리자면 스타크래프트 은퇴한 프로게이머들 지금 뭐 하느냐. 아프리카에서 BJ 한단 말이야. 별풍선 받고 근데 잘 받고 주작도 하고 잘 받을까요? 난 그게 항상 궁금하다. 주작은 잘 받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또 문제가 있었던 또 뭐야 박찬수? 박명수, 박찬수 둘 중 하나죠. 박찬수일 것 같네요. 박명수, 박찬수 둘 중에 한 명이 박찬수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뭔가 그 친구들의 개인에게 모든 뭐 책임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뭐 인성의 문제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뭐 승부 조작서부터 계속 안 좋은 걸로 계속 나오는 거지만 나는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스템 안에 그냥 집어넣고 기계처럼 기른 인성이고 뭐고 사람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하는 법 이런 것들을 전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 놓은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어른들의 책임도 난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선수들 어렸을 때부터 프로게임단에 들어가서 합숙을 하면서 게임밖에 모르는 사람 정말 우물한 개구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사회를 거기서 딱 튕겨져 나왔을 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적응해 나가야 될지 배우질 못한 거지.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프로게이머를 스타로 했잖아요. 그때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임은 너무 폐쇄적이고 사람이 그 안에서만 틀 안에서만 지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리그 오브 레전드는 무슨 얘기 할지 알 것 같아.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맨날 고생을 하는데. 어떤 얘기야? 그래서 이제 연습하듯이 프로게임 하시려고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잘 돼서. 근데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아니면은 이거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 그나마 좀 나. 그나마 좀 나아요, 진짜로. 그리고 맞아. 그게 있어. 5대5 게임인데 한 명이 굉장히 잘해. 근데 성격이 지랄 맞아. 그럼 얘를 데리고 한 시즌을 돌려. 우승을 한 번 한 다음에 얘랑 안 해. 어, 그래요? 들어와서 우승 한 번 하려고 얘를 낀 거야. 참아, 한 시즌 동안. 카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L 생각나는데. 스프링 시즌과 서머 시즌에 누구? 아니, 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야? 응. 그거 아니에요? 굉장한 건 아니고. 카오스 얘기하는데. 카오스 얘기예요. 우리는. 카오스 얘기예요? 응. 어. 아, 로. 그거 로. 완전히 들어 말씀하시고 들어보니까 딱 떠올라갖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떻게 팀이 어떻게 가냐면 실력도 실력이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야겠다. 맞아요. 그래야지 AOS는 그래. 아, 그래야지 되고. 시너지가 나고 지더라도 다음 번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대로 모인 애들은 이길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한 번 딱 졌다. 그리고 와르르 팀워크 무너지는 거야. 너 때문에 이랬네 저랬네 막 하면서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럼 아 씨발 들어서 안 해. 이래 버리는 거야. 어차피 내가 딱히 가서 하면 돼. 어. 이런 그거는 뭐 낮은 쉴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왠지 딱 그 느낌이 들었어. 근데 항상 근데 낮은 쉴드는 다섯 명이 위험한데? 다섯 명이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한 것 같아. 감독님도 계시고 그런데 코치님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해서 성적이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는 딱 그 다섯 명은 워낙 오랫동안 같이 호흡을 맞춰서 사이가 문제가 뭐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 근데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못하는 거 고민을 하다가 그런 완전 동생이랑 완전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서로 너무 오래 갖고 너무 친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문제를 못 돌아봤던 거야 지금. 그리고 그걸 그래. 이번에 칼을 빼든 거고. 그렇지. 나도 그렇다고. 매니리즘에 빠졌다. 그러니까는 매니리즘은 스톰이고. 매니리즘 스톰인가? 그러니까 던져봤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한두 번 성적이 안 좋으면 그냥 깨져. 그렇게 치네요? 네. 그냥 깨져. 안 좋아도 계속 간다는 거. 같이 목욕탕을 갈 수도 있어요. 같이 목욕탕을 한 번도 안 간 프로게이머 있는 거 아세요? 아 대중 목욕탕을? 어. 누구? 민규요? 강민? 민규니. 진짜? 아까 뭐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몰라 싫대 거기 어디가. 모르시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사우나? 여기가 목욕탕이구나. 어? 야! 아, 근데 진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 어, 왜 안 가봤는데? 맨날 목욕탕 가자고 하는데 자기는 싫대. 눈이 너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한 번도 안 가봤어. 뭔가 자신감이. 아니야 몸. 민이 형. 민이 몸 되게 좋아. 뭐, 아 몸 좋은 거랑 다른 문제야. 아, 타고 나야 되니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거 타고 나야 돼요. 달력을 어떻게 감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안 보는데. 동생 뒤늦게 터졌어. 누가 왜 꺼내? 어? 그게 타이밍이잖아. 왜. 저는 이제 9시 반에 우선 퇴장하겠습니다, 오늘. 아니, 어디 들어가셔야 돼가지고. 그 추석이니까 내려가요, 차 끊기기 전에. 아. 어디로 내려가시죠? 저는 용인으로 내려갑니다. 9시 반이면 차 끊기나요? 여기서 이제 강남에 가서 버스 타야 되는데 그게 한 10시 반쯤에 끊기거든요. 용인 가는 게 그렇게. 네, 10시 40분인가 11시쯤 끊겨요. 도착하면 한 12시이기 때문에 출발하는 시간이 또 된다는. 근데 용인 중에서도 그런 막 단지 있는 용인 아니고. 저는 에버랜드 아시죠? 네. 네. 에버랜드 근처가 다 논밭이에요. 거기에요? 나 거기 한번 가봤는데. 네. 에버랜드 지금 가는 길에. 기름 넣을 때 그쪽에 들러주세요. 거기 진짜.
야만으로 어디죠? 에버즈에서 아니 브랜드가 그 S오일 S오일 에버즈에서 여러분들 한번 에버랜드 갈 때는 들러주십시오. 괜찮네. 부잣집 같은데 저도 여러분 혹시 줄 알았죠. 추석 선물용 과일 못 사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늦었어요. 다 나갔어요. 다 나갔지 지금. 끝났습니다 저희는. 심한했지. 아니 심한했어. 저는 가정사를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뭘 좋아해? 뭐 우리 갑자기 아 다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화목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화목해요. 저희 화목합니다 저희 집. 화목하지만 네, 화목합니다. 얼굴을 못 본 지 좀 됐죠. 어머니가 아까 전화하셨는데 뭐라고? 너... 추석에 볼 수 있냐? 그런 일 아, 저 월요일에 짐 싸야 돼요. 추석 마지막 날 천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래요. 추석 연휴도 다 못 쉬고 연휴 마지막 날에 또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천안에 출발을 해야 돼 저녁 때는. 네.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 오늘은 쉬었죠.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도 좋은 날이 오겠죠. 예전에 비하면 진짜 좋은 날이에요. 지금 엄청 좋은 날이에요 지금. 요즘은 예전 딱 예전은 정말 그래요. 딱 나중에 10년 20년이 되고 딱 롤러와 영상을 딱 틀어놓고. 근데 항상 느끼기에는 현재는 항상 힘들어. 배고파요. 근데 예전을 딱 돌아보면은 아 말도 안 지금 이 이런 회의실이 있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규모로 따지면은 한 10배 커진 거예요. 10배. 매출 규모나 이런 게 한 10배 커요. 에어컨 두 개 났어? 몇 년 전보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비교. 10년 전, 7년 전. 7년 전. 7년 전. 10배 커진 거. 웅진도 30년 만에 그렇게 자주 선관했다 지금의 그 법정 관리 신청을 했지만 그 웅진 홀딩스 얘기고 그 완전히 진짜 지탄받아 마땅한 한마디로 돌직구 되면 양아치 생 양아치 짓을 하고 있지 웅진 홀딩스 회장이. 웅진 홀딩스의 대표가. 이용해서 법정 관리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경영권을 방어하고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네요. 법 안에서 그래서 더 나쁜 그러니까 거죠. 법 자체가 그런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쫓아가서 모피아가 만들었겠네요.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을 악용해서 그 법 안에서 법을 지키고는 있는데 그 법 자체가 그렇게 좀 돼 있어서 나쁜 거지. 나빴네. 아무튼 뭐 이 오늘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네. 추석이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뭐 끝나고 빗돌 회식? 아니 귀찮지. 사실 뭐 얼마 사주겠어? 안 먹고 말지. 한우 한우? 아, 빗돌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1등 했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나 고추 먹어서 오늘의 그 기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러게 그래? 그럼 네가 고추 먹을 때 고추 한 세 개 먹을 때 고추는 좀 약해. 그래. 내가 벌칙을 사장님 제가 벌칙을 당해봤는데 좀 약합니다. 네가 고추 한 세 개 먹고 그거 상금 달라 그래. 그건 졸렬하지 않습니다. 빗돌 고생하면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생은 안 했어. 뭐 고생이 주사위 마우스 클릭 클릭 해가지고 주사위 굴린 건데. 근데 하늘은 둘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이런 대단한 이거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되게 홀쓰기 시판 보는 것 같다. 되게 중요한 돈인데 이런 돈은 하늘이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가끔 주다? 가끔 주긴 주고 덜 받을 거예요. 권선지가 내가 그 후에 나쁜 짓을 하고 이 오늘의 타이틀은 권선지가 오늘 이렇게 해놓고 나쁜 짓 하면 나중에 권빛지물 벌 받습니다. 그렇죠. 여자 캐스터? 야 나랑 결승해 결승. 아 예선 뚫고 와 우리.